저하고 친구들부터 이제 청년대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율동과 또 카드 섹션 우리 마지막으로 뮤지컬까지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거 잘했죠? 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준비한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사분들 참여한 모든 분들을 향해서 우리 힘차게 우리 환호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있고 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학생들 앞으로 이 세대를 심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잘 본받아서 앞으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자리까지 모두 인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11시 우리 여기 오셨던 모든 분들이 함께 같이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내일 11시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석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가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찬양과 용돈과 카드 섹션과 뮤지컬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생 얻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마다 평생의 삶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기 원하는 오늘 같이 모든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